59기 국수전 도전 3국이 지금 한국기원 4층 대국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었고요. 이제 두 기사가 모두 착석을 해 있습니다. 네, 이제 오후 대국이 시작이 됐죠? 이렇게 도전기를 벌이는 선수들의 경우에요. 혹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나요? 보통 이제 도전기를 벌일 때는 기원 측에서 네. 식사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데. 아, 그러면은 함께 뭐 자연스럽게 네. 식사를 하게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편이죠. 네. 지금 마지막 수를 조한승 구단이 뒀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 식사하면서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좌상에서 처음 보는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하변도 굉장히 복잡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하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바둑 정말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대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수순들 함께 나눠보시죠. 네, 제가 이제 이 변화 네. 제가 아까 못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. 굉장히 어려운 네. 수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실 여기 이제 왜 안 끊을까 하는 네. 부분을 아까 제가 뭐 패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다시 볼까요? 네, 좀 더 간단한 수가 있었네요. 네, 여기까지는 네, 막아가고요. 여기를 이제 끊어갔을 때 축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조한승 구단도 이 부분을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. 여기 지금 붙여가게 되면 좀 쉽게 안 되는 모양이네요. 아, 이쪽을요? 네. 거의 진신도 같은 느낌인데요. 네, 그런 느낌이죠. 여기 그냥 젖혀가면은 이것은 이제 네. 축이 되는 형태여서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렇죠.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네. 이렇게 이제 밀어가게 되면 어느 쪽도 지금 둘 수가 그렇습니다.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건 이제 따라 나가서 바로 네, 축으로 걸려드는 이런 형태.